친숙한 이름 덕분에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기차역들이 많고도 많다.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싶어지는 청소역, 다시 가고 싶어지는 다시역, 바닷속 용왕이 계실 것 같은 용궁역, I can do it! 가능역, 아버지의 여자 형제가 떠오르는 이곳까지. 과연 이 기차역은 어디일까? 비록 지금은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지만 또 찾아갈 매력은 여전히 충분한 역, 고모역을 소개한다. 고모역이란 역 이름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여자 형제인 고모가 떠오르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고모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모보다는 오히려 엄마와 관련이 있다. 돌아볼 고, 어미 모, 엄마가 하염없이 돌아보는 역이라는 뜻으로 고모역은 1925년 영업을 시작했으며 일제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가던 아들과 생이별하며 한없이 돌아보던 어머니의 애끓는 한이 서린 역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를 담은 추억의 노래와 영화인 비 내리는 고모령과 함께 약 100년이라는 세월에서 드러나듯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장소 고모역. 어른들에게는 옛 향수와 그리움을, 아이들에게는 낯선 옛 흔적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오랜 역사와 애환을 함께해온 고모역은 2004년에 여객 취급이 중단되었고 2006년에는 역원 무배치 간이역이 되었다. 더 이상 기차는 달리지 않지만 고모역에서는 추억여행이 가능하다. 기차를 대신해 역사와 문화가 달리고 있기 때문. 1949년 화재로 인해 역사가 소실되기도 했지만 2018년 굳건하게 복합문화공간으로 대변신! 대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철도의 역사와 고모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기특한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고모 뮤지엄에 들어갔을 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모역이 영업을 개시했던 시절의 다양한 레트로 소품, 나팔형 축음기와 전축, 다양한 가요 LP판, 비 내리는 고모령의 포스터 등등 요즘 보기 귀한 소품이 많다. 고모역에서는 해야 할 것도 많다. 1950년대에서 60년대의 음악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음악 감상 체험, 기차와 기차역을 색칠하는 그림 그리기 체험. 여러 체험 프로그램 중 단연 인기가 높은 건 역무원 제복과 모자를 직접 착용해볼 수 있는 역무원 체험이 아닐까. 멋진 포즈로 사진을 찍어두면 이 또한 고모역의 역사이자 나의 좋은 추억이 되리라. 빠름이 대세인 요즘 느림의 미학을 담은 느린 우체통 체험을 빼놓으면 섭섭하다 섭섭해. 엽서를 쓰면 한 달 간격으로 보내준다는데 고모역의 느린 우체통을 통해 아날로그적 향수도 느껴보고 미래의 나에게 안부 인사도 건네보자. 역사와 문화를 즐겼다면 이번엔 야외 콧바람을 쐴 시간. 고모역 밖으로 고고! 역사 뒤편으로 가면 꽃과 나무가 잘 어우러진 산책로가 있는데 천천히 둘러보면 행복지수는 업! 고모역 너머로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기차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지금의 여유에 감사를 느끼게 된다. 속도감 있는 사회에서 한 발짝 느리게 걷고 싶어질 때, 알림이 계속 울리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 여기 고모역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여유를 만끽하는 건 어떨까?